불쌍한 붕어섬 동격탄은 붕어섬을 잃고 어디로 가야 하나? 아, 불쌍하다. 붕어섬 동격대. 아, 붕어섬 농막 철거 현장입니다. 어제부터 농막 제거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10년 전에 1500평을 사서 여기에 500평 정도 되는 연못을 만들어 붕어 200마리를 넣어놨습니다. 네. 하지만 이거를 이제 팔아서 어디론가 가야 됩니다. 붕어섬 동키호테가 그곳에 가면 들렸던 교회에서 마지막 인사와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외국인이 모처럼 들렸다고 영어를 하러 온 아이들. 충청도 논산 탑정호수가 보이는 이곳에 붕어섬 동키호테의 농막은 다시 건설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마이 갓.